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음식 자체만 협찬을 받았고요. 따로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해주는 품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아원 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소내장탕입니다. 자, 날이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국물에 소주 이렇게 딱 한잔하면 좋은 계절이 왔는데, 제가 이제 자주를 먹고 이제 예전에 광고됐던 아랑감자탕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제가 전에 맛을 봤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굉장히 좀 실하고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랑감자탕에서는 제가 이제 자취생을 위한 컨텐츠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자취생을 응원한다면서 저에게 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약속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평소에 좀 감사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저한테 뭐 도움만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리뷰를 막 이렇게 막 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음식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뭐 감자탕도 그렇고 뭐 순댓국이나 이런 것도 맛도 좋고 양도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제작을 해보게 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라면 사리, 그리고 양은 두 분 내지 세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좀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에 먹어봤을 때 13,000원입니다 금액은 13,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택배비는 별도고, 근데 뭐 13,000원,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가격은 좀 괜찮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만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조리법 간단합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냄비나 이런 데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냥 큰 냄비에다가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 끝이에요. 뭐 건더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창이랑 양이랑 그래서 그냥 푹 끓여내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확 끓여주신 다음에 고추 주는 게 있거든요. 고추 넣고 들깨가루를 좀 줘요. 네, 기호에 맞게 들깨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시원한 맛 드실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네, 저는 들깨가루 좋아하니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시원하게 소맥 한 잔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주 먹을까 하다가 좀 갈증이 나가지고 소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쏴쏴쏴. 아, 머리. 아. 야, 그것도 쫀득하고 들어간 게, 여기는 이 집은 항상 재료를 완전 무슨 화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걸 넣고도 이 가격에 팔지? 라는 또 의문이 한 번씩 들어요. 사장님하고 저 통화를 해보는데, 이거 하나 팔아서 많이 남기는 장사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더 싸고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음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철저한 좀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밥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겨울 돼가지고 좀 추워지면 좀 뜨끈한 좀 국물 생각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귀찮으시거나 국물 먹고 싶은데 뭐 같이 먹을 사람 없다 하시는 분들, 혼자 댁에서 시켜 드셔도 13,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또. 좀 우거지. 아, 뜨거워. 배추 우거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와.
한잔 더 해볼까요? 이번에 소맥 맛좀 한번 느껴봅시다. 좋아서서. 아, 그래. 아, 이게 소맥 맛이야. 아, 곱이 쫀득하면서 안에 있는 게 딱 혀에 느껴질 때 되면 어수선한 게. 아. 자, 이번에 라면 사리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라면 사리를 넣고 끓여왔습니다. 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저희 담은 저희 어머니표 김장김치. 자,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아, 저희 이번에 담은 김장김치. 라면사리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진짜. 자, 큰 거 하나 덮어서 오메가냥 떡 딱 말아서. 이게 여러분들 세 잔 넘게 나오죠? 이게 640버틀입니다 500버틀이 아니라. 예. 쏴쏴쏴. 아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 뭐 궁금하시거나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그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곱창 전골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